안녕하세요. 밤동화 TV입니다. 오늘도 재미와 교훈이 있는 옛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세요. 뱀을 물리친 까마귀 부부. 봄이 되자 까마귀 부부는 보금자리를 만들었어요. 크고 우람한 나무의 아래쪽 가지에 둥지를 튼 것이지요. 까마귀 부부는 둥지가 마음에 들었어요. 온갖 정성을 다해 지은 집이기에 그 집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했답니다. 여보, 우리 이 집에서 오래오래 살아요. 그럽시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소. 까마귀 부부는 둥지에 알을 낳고 정성껏 품었답니다. 그러자 귀여운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났지요. 까마귀 부부의 기쁨은 더욱 컸답니다. 새끼들의 재롱을 보는 것은 가장 큰 즐거움이었지요. 그러나 까마귀 부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였어요. 둥지를 튼 나무의 뿌리 쪽에 굴을 파고 검은 뱀이 이사를 왔기 때문이었어요. 검은 뱀은 까마귀 새끼들을 호시탐탐 노렸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까마귀 부부가 외출한 사이 스르르 기어 올라와 새끼 몇 마리를 잡아먹어 버렸지요. 까마귀 부부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살수 없어요. 뱀은 또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으려 할 거예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가요. 나는 솔직히 정든 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지 않소. 그보다는 뱀을 없애는 방법을 궁리해 봅시다. 여보,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뱀을 처치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야. 지혜로운 친구인 들개에게 부탁하면 뱀을 없앨 좋은 방법을 알려줄 거야. 까마귀 부부는 들개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였어요. 그러자 들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하였지요. 지금 당장 궁전으로 날아가 임금이나 귀족들이 몸치장하는 데 쓰는 보석을 훔쳐오게. 그리고는 그 보석을 뱀의 굴 속에 떨어뜨려 놓는 것이야. 그러면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풀릴 걸세. 까마귀 부부는 들개가 시키는 대로 궁전으로 날아갔답니다. 궁전에서는 마침 왕비와 귀부인들이 연못가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들은 목걸이, 귀고리 등을 빼어 한 귀퉁이에 놓아두었지요. 까마귀 아내는 기회를 엿보다가 재빨리 날아가 귀고리를 물어 올렸어요. 그리고 서둘러 보금자리로 향하였지요. 저런 도둑이다. 까마귀를 뒤쫓아라. 궁전 병사들이 까마귀들을 뒤쫓기 시작했답니다. 까마귀 아내는 둥지가 있는 곳까지 날아와 귀고리를 뱀굴 속에 떨어뜨렸어요. 병사들은 나무를 샅샅이 살피다가 뱀굴을 발견하였지요. 그들은 막대기로 굴 속을 찔러대는데 뱀이 기어 나왔어요. 병사들은 칼로 뱀을 찔러 죽이고는 굴에서 귀고리를 찾아내었지요. 이리하여 까마귀 부부는 둥지에서 예전처럼 편안히 살수 있었답니다. 안동을 지킨 유성룡의 숙부. 유성룡의 고향은 경상북도 안동의 하회 마을이랍니다.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어 있으며 보물 제414호로 지정되어 있지요. 유성룡이 우의정이 되어 잠시 고향 마을에 내려갔을 때의 일이랍니다. 어느 날 그의 숙부가 불쑥 그를 찾아왔어요. 어디서 술을 한잔 했는지 비틀거리고 있었답니다.
하인들은 숙부가 대문을 들어서자 눈살을 찌푸렸어요. 숙부는 집안에서 바보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말썽이나 부리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숙부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 유성룡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조카, 우리 바둑이나 한 판 둘까? 유성룡은 깜짝 놀랐어요. 숙부가 방금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다가 멀쩡한 얼굴로 바둑을 두자고 했기 때문이에요. 유성룡은 숙부와 바둑을 두고는 더더욱 놀랐답니다. 별로 힘도 못 쓰고 세 판을 내리졌기 때문이지요. 유성룡의 바둑 실력은 조선에서 으뜸이었어요. 그런데 숙부에게 맥없이 지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유성룡은 숙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어요. 그동안 숙부님께 결례가 많았습니다. 어리석은 조카를 용서해 주시고 가르침을 주십시오. 숙부가 말하였어요. 자네는 이 나라의 재상이 아닌가? 더는 가르칠 것이 없네. 내가 오늘 자네를 만나러 온 것은 이 집에 찾아올 손님이 있어서라네. 손님이라니요? 누가 저를 찾아온다는 말씀이십니까? 금강산 어느 절에 있다는 중이라네. 저녁 때 찾아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할 것이야. 절대로 이 집에 들이지 말고 뒷산 암자로 보내도록 하게. 내가 그 암자에서 그 중을 맞이하겠네. 숙부는 알쏭달쏭한 말을 남기고 뒷산으로 향하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유성룡의 집에 금강산에서 왔다는 중이 찾아왔지요. 그는 유성룡에게 합장을 하고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답니다. 유성룡은 숙부가 알려준 대로 그 청을 거절하고 점잖게 말하였어요. 저희 집에는 빈방이 없습니다. 꼭 이 마을에 묵고 싶으시다면 뒷산 암자로 모시겠습니다. 유성룡은 하인을 불러 중을 뒷산 암자로 데려다 주라고 하였어요. 중이 암자에 도착하자 유성룡의 숙부가 중을 맞이하였지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밤 여기서 술이나 마시며 좋은 이야기나 나누지요. 좋습니다. 그렇잖아도 술 생각이 났는데 고맙습니다. 숙부는 중과 마주앉아 미리 준비한 술을 나눠 마셨어요. 중은 정신없이 술을 마시더니 드디어 취해 골아 떨어졌지요. 숙부는 중의 발항을 열었답니다. 과연 그 안에는 조선의 군사시설과 도로 등이 그려진 지도와 날카롭게 빛나는 칼이 들어있었지요. 역시 내가 예상한 대로구나. 숙부는 중의 몸에 올라타 목에 칼을 겨누며 소리쳤어요. 이놈, 넌 일본의 첩자더냐? 거짓말을 하면 이 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놀라서 깬 중이 부들부들 떨며 애걸하였어요. 아이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일본에서 건너왔습니다. 조선의 군사시설을 살피고 군사기밀을 빼내며 조선을 치는데 걸림돌이 되는 유성룡 대감을 암살하라는 명을 받고 왔습니다. 저를 살려주신다면 곧바로 일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숙부가 칼을 거두며 말하였어요. 니놈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니 니놈을 죽인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너는 일본으로 돌아가면 니 우두머리에게 이렇게 전하라. 조선 7년 전쟁은 하늘이 정한 일이니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내 고향은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다.
만약 니놈들이 이 안동 땅에 들어온다면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가서 꼭 이 말을 전해라. 겨우 목숨을 건진 중은 일본으로 돌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유성룡 숙부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크게 놀라며 부하 장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답니다. 너희들은 조선에 가면 안동 땅에는 절대 발을 들여놓지 말거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임진왜란 때 유성룡의 고향 안동은 무사했다고 한답니다. 왕버들 옆에 자란 소나무 전설. 조선 선조 때의 일이랍니다. 경상도 청송골 백전마을에 최씨성을 가진 처녀가 있었답니다. 처녀는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지요. 처녀는 효성이 지극하였어요. 아버지를 정성을 다해 섬겼지요. 남의 집에 갔다가 맛있는 음식을 보면 꼭 그것을 얻어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아버지, 간고등어예요. 맛이 참 좋다던데 드셔보세요. 아유, 이 귀한 것을 어디서 구해왔느냐?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구나. 아버지는 간 고등어로 밥 한 그릇을 금세 비웠답니다. 처녀는 그런 아버지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백전 마을에는 머슴살이를 하는 총각이 있었답니다. 총각은 마을 우물가에서 처녀를 보고는 첫눈에 반해버렸지요. 우리 마을에 저렇게 어여쁜 처녀가 있었나? 총각은 넋을 잃고 처녀를 보았어요. 처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요. 총각은 처녀가 물단지를 머리에 이고 우물가를 떠나자 몰래 그 뒤를 밟았답니다. 그래서 처녀의 집을 알아내었어요. 그 뒤부터 총각은 틈만 나면 처녀의 집 근처를 어슬렁거렸지요. 처녀가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구나. 보통 효녀가 아닌가 봐. 아버지를 지성으로 섬기는 걸. 총각은 처녀의 집을 기웃거리며 속으로 감탄하였어요. 총각은 처녀를 사모했지만 말 한마디 걸지 못하였지요. 먼 발치에서 처녀를 지켜보며 혼자 애를 태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큰 난리가 났어요. 왜군들이 쳐들어와서 온 고을이 들썩거렸지요. 이 난리가 바로 1592년 일어났던 임진왜란이랍니다. 부산성과 동래성을 함락시킨 왜군들은 무서운 기세로 쳐올라와서 한양을 점령해버렸어요. 조선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지요. 그러나 나라에서는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았답니다. 명나라의 원군을 청하여 관군과 함께 반격에 나섰으며 전국 곳곳에서 의병들이 일어나 왜군들과 맞섰지요. 청송고을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왜군들을 소탕하기 위해 의병 부대를 세우고 온 백성을 상대로 의병을 모집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처녀의 집에 출병 영장이 날라들었어요. 환갑이 넘은 늙은 아버지에게 군인이 되어 전쟁터에 나가라는 것이었어요. 출병 영장을 받아든 처녀는 어이가 없었답니다. 아버지,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젊은이도 아닌데 군대에 가라니요. 아버지가 말하였어요. 나라를 구하는 일인데 젊으니 늙으니 가릴 수가 있겠니?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온 백성이 도와야지. 그건 저도 아는데요. 아버지 연세를 생각해야지요.
환갑이 넘은 노인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왜군들과 싸우겠어요. 젊은이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처녀는 눈앞이 캄캄하였지요. 나라에서 출병 영장을 보냈으니 이를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처녀의 아버지는 꼼짝없이 군대에 끌려가야 했답니다. 이때 머슴살이를 하는 총각이 처녀의 집 밖에 와 있었어요. 총각은 처녀와 처녀의 아버지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모두 엿들었지요. 처녀의 아버지에게 출병 영장이 나왔구나.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지? 환갑이 넘은 노인이 전쟁터에 나가면 무척 고생을 할 텐데 사정이 참 딱하게 되었네. 총각은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처녀의 아버지 대신 내가 군대에 갈까? 나는 아직 젊으니까 어떤 고생이든 다 이겨낼 자신이 있어. 처녀의 아버지를 만나 정중하게 내 뜻을 전하는 거야. 그리고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처녀와 혼인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내고. 총각은 좋아서 입이 벌어졌어요. 전쟁터에서 돌아와 처녀를 아내로 맞이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답니다. 다음 날 총각은 처녀의 집을 찾아갔어요. 마침 처녀와 처녀의 아버지가 집에 있었답니다. 총각은 처녀의 아버지에게 정중히 말하였지요. 저는 얼마 전부터 따님을 사모해 왔습니다. 따님과 말 한마디 나눈 적이 없지만 언젠가 따님을 제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르신께 출병 영장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환갑이 넘은 연세인데 어떻게 군대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같이 젊은 사람이 군대에 가야지요. 어르신, 제가 어르신 대신 군대에 갈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처녀와 처녀의 아버지는 깜짝 놀랐답니다. 대신 군대에 가겠다니 반갑고 고마운 일이었지요. 처녀는 총각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처녀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이분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병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이분과 백년 가약을 맺겠어요. 총각은 처녀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였어요. 처녀가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낼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지요. 처녀의 아버지가 말하였어요. 나 대신 전쟁터에 가겠다니 미안하고 고맙소.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총각을 사위로 삼겠소. 처녀와 총각은 마침내 허락을 받았답니다. 총각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처녀와 혼례를 올릴 일만 남았지요. 처녀는 총각의 진실된 사랑에 가슴이 찡하였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아버지 대신 전쟁터에 가겠다고 했을까? 나는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이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거야. 처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였어요. 총각이 군대에 가기 전날 밤 우물가에서 처녀와 단 둘이 만났답니다. 총각은 처녀에게 어린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며 말하였어요. 이 나무는 왕버들이요. 우물가에 심어놓고 가겠으니 날 보듯 고이 길러주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가꾸겠습니다. 몸성이 잘 다녀오세요. 총각은 처녀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우물가에 왕버들을 심은 뒤 이튿날 전쟁터로 떠났답니다. 처녀는 총각을 기다리며 왕버들을 가꾸었어요. 날마다 나무에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 보살폈지요.
총각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전쟁이 끝나 왜군들이 물러가는데도 총각은 전혀 소식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자기 딸이 처녀로 늙어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지요. 그 사람은 잊어버려라.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걸 보면 이미 전쟁터에서 죽었어. 이제는 네 장례를 생각해야지. 처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고 갔는데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에요. 저는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가 없습니다. 딸의 마음은 한결같았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정혼을 하였어요. 일방적으로 혼인 날짜를 잡아버렸지요. 처녀는 이 사실을 알고 우물가를 찾았어요. 처녀는 약혼자가 심어놓은 왕버드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정말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있나요? 저는 당신과 혼인하기로 약속한 몸이에요. 다른 사람과 백년 가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제게 꼭 돌아오세요. 처녀는 혼인 전날 밤까지 약혼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밤이 익숙해지자 처녀는 몰래 집에서 나와 우물가로 갔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약혼자의 길을 따라갈게요. 처녀는 약혼자가 심어놓은 왕버들 가지에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왕버들 옆에 소나무 한 그루가 생겨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소나무를 보고 입을 모아 말하였지요. 약혼자를 일편단심 기다리더니 그리움에 사무쳐 그 넋이 소나무가 되었네. 슬픈 전설을 간직한 왕버들과 소나무는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덕리와 파천면 관리 경계에서 안동으로 가는 길 옆에 나란히 서 있었지요. 왕버들은 천년 기념물 제193호, 소나무는 청송군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나무가 몇 년 전에 죽고 말았지요. 이 소나무에는 만세송이라는 비석까지 세웠는데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두 나무를 당산나무로 삼아 해마다 음력 정월 열 나흔 날 밤에 당산제를 지내왔었다고 한답니다. 한눈에 알아본 남편이 짠 화문석. 어느 산골에 초가 한 채가 있었답니다. 그 집에는 부지런한 처녀 자란이 살았지요. 자라는 꽃처럼 예쁘고 마음도 아름다웠어요. 가을이 되자 자라는 조밭에서 조를 수확하였지요. 어느 날 이곳으로 말을 타고 달려온 소년 무사가 있었답니다. 그는 시중 벼슬을 하는 사람의 아들 용수였지요. 용수는 글도 잘 짓고 무술도 뛰어났어요. 헤이, 오늘은 도대체 짐승들이 다 어디로 숨었단 말이냐? 용수는 짐승을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속이 상해 있었지요. 산속을 헤매던 용수는 풀숲에서 놀던 사슴을 발견하였어요. 창을 번쩍 들고 사슴을 향해 달려갔지요. 꼼짝 마라, 내 꼭 잡고야 말겠어. 사슴은 용수를 알아차리고 아찔한 절벽을 뛰어넘어 산 골짜기를 향해 달렸답니다.
잡힐 듯이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사슴을 쫓으며 용수는 마음을 졸였어요. 사슴은 숲 속으로 감쪽같이 사라졌지요. 이런,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사슴을 쫓던 용수는 사방을 두리번거렸답니다. 그때 밭에서 일하는 자란을 보게 되었어요. 아니, 저렇게 어여쁜 아가씨가 이런 곳에? 용수의 두 눈이 동그래졌지요. 용수는 자란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답니다. 방금 사슴이 이쪽으로 뛰어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시오? 자란은 머리를 들어 용수를 올려다 보았어요. 용수를 본 자란도 얼굴이 붉어졌지요. 사슴은 이쪽으로 오지 않았는데요. 용수는 자란을 힐끔 쳐다보다가 조 집더미 속으로 눈이 멈추었답니다. 오늘 사냥은 모두 아가씨 덕분입니다. 용수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창으로 던져 사슴을 잡았답니다. 여보시오, 순한 사슴을 잡아먹는 악한 짐승이나 잡지 어찌 저런 짐승에게... 자라는 화가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어요. 용수는 자신의 잔인한 행동을 뉘우치며 돌아왔지요. 집에 돌아온 용수의 머릿속에는 사냥길에서 만난 자란 생각뿐이었어요. 이튿날 말을 타고 자란이 사는 마을 근처로 갔답니다. 우물가에서 자란을 기다리던 용수는 자란에게 다가갔지요. 순한 짐승을 함부로 죽이는 사람과는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란은 쳐다보지도 않고 쌀쌀맞게 대하였어요. 용수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용수의 마음을 안 부모님은 매파를 자란의 집에 보내었어요. 자란의 집에 다녀온 매파는 헛걸음을 하고 돌아왔지요. 용수는 직접 자란의 집을 찾아갔어요. 용수의 청혼에 자란의 부모님도 반대했답니다. 산촌에 사는 아이를 어찌 정승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겠습니까? 돌아가십시오. 한마디로 거절당한 용수는 자란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슴의 등에 창을 던진 나를 용서해 주시오. 당신과 결혼할 수 있다면 농사도 짓고 집신도 삼고 다음에 화문속도 짜겠소. 용수의 진심에 자란도 그동안 맺혀 있던 마음이 풀렸답니다. 자란이 미소를 짓자 용수는 무척 좋아하였지요. 용수는 자란에게 값진 선물을 보내어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 하였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선물들은 모두 되돌아왔답니다. 일하는 것을 즐기는 자란에게 재물로 관심을 끌려 하다니 내가 어리석었구나. 용수는 그날부터 자란을 위해 꽃신을 삼기 시작하였지요. 용수는 직접 만든 꽃신을 자란에게 보내었어요. 이번에는 거친 왕고를 골라 화문석 짜는 법을 배웠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한 해가 지났지요. 어느 날 자란의 집에 용수가 정성껏 짠 화문석이 도착하였어요. 화문석에는 꽃밭에서 뿔을 들고 늠름하게 서 있는 사슴이 수놓아져 있었답니다. 마침내 용수는 자란과 결혼하였어요. 용수가 벼슬을 얻어 개성으로 부임한 어느 해 가을이었지요. 왜구가 침략하여 나라 안이 어지러웠답니다. 뿐만 아니라 도둑들이 마을 여기저기에 나타나 민심이 소란스러웠어요. 오늘은 기필코 도둑들을 잡고야 말 테다. 주먹을 불끈 쥔 용수는 사냥꾼 차림을 하고 산으로 들어갔답니다. 때마침 산에서 도둑 무리를 만난 용수는 어디론가 끌려가고 말았어요. 자라는 갑자기 사라진 용수를 기다리며 3년을 보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에 갔던 자라는 눈에 익은 화문석을 보게 되었답니다. 아니, 저건... 자라는 화문석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이건 분명히 남편이 짠 것이 틀림없어. 자라는 화문석을 사가지고 와서 바닥에 펼쳐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잠시 후 자라는 무릎을 탁 치며 일어섰어요. 아버님, 남편은 해적의 소굴인 바다 한가운데 섬에 있습니다. 네가 그걸 어찌 알았느냐? 자라는 장에 갔다가 사가지고 온 화문석 이야기를 하였어요. 화문석에서 사슴과 암벽의 그림,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섬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파도 위에 높이 솟은 용의 무늬는 남편의 이름인 용수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문의를 내어 알리려 한 것입니다. 며느리의 지혜에 놀란 시아버지는 바로 토벌꾼을 섬에 보내었어요. 용수는 토굴 속에서 화문석을 짜고 있었지요. 3년 만에 만난 부부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오랫동안 아무 말을 못했답니다. 해적들로부터 살아난 용수는 그동안의 얘기를 하였어요. 도둑들에게 잡혀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데 해적들이 날 위협하며 나라의 관원이 아니냐고 물었소. 나는 돗자리를 짜는 사람이라며 손을 보여주었지. 해적들이 당신의 말을 믿던가요? 자라는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소. 거칠어진 손을 보여주고 나서야 화문석을 짜보라고 했소. 당신을 위해 화문석을 짜지 않았다면 난 벌써 해적들에게 죽었을 것이오. 그 후 용수는 토굴 속에서 날마다 화문석 짜는 일을 했답니다. 세월이 흘러 화문석이 많아지자 육지에 내다 팔게 되었지요. 용수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자란에게 자신이 있는 곳을 알렸던 것이랍니다. 연계 소문의 새 아들. 연계 소문에게는 남생, 남건, 남산 등 세 아들이 있었답니다. 연계 소문이 보장왕 24년인 665년 숨을 거두자 맏아들 남생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망리지가 되었지요. 그는 권력을 손에 쥐고 고구려를 다스렸어요. 어느 날 남생이 두 동생에게 말하였어요. 당나라가 호시탐탐 우리 땅을 노리고 있다. 당나라의 침략에 대비해 각성을 돌아보고 올 터이니 너희 둘이 나 대신 나라 일을 잘 돌보도록 하거라. 남생이 둘째 아들 헌성을 데리고 지방으로 떠난 뒤 어떤 사람이 남생의 두 동생을 찾아와서 말하였어요. 조심하십시오. 남생이 당신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남건과 남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남생이 동생들을 잘 대해주는 착한 형이었거든요. 또 다른 사람이 남생을 찾아가서 말하였어요. 동생들이 당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없애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지금 역모를 꾸미고 있어요. 동생들이 그럴 리가 있겠는가? 남생도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정말 동생이 내 자리를 노리고 있나? 평양성에 사람을 보내 알아보아야겠다. 남생은 동생들의 동정을 살피고 오라며 평양성으로 염탐꾼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그 염탐꾼이 평양성에 갔다가 그만 남건과 남산에게 붙잡히고 말았지요. 형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구나. 우리를 없애려 하고 있어. 남건과 남산은 큰 배신감을 느꼈답니다.
그들은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며 선수를 쳤어요. 왕명을 빌려 남생에게 평양성으로 돌아오라고 한 것이지요. 남생은 자기가 보낸 염탐꾼이 붙잡혔음을 알고 평양성으로 돌아가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남공과 남사는 형이 자기들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남생의 아들이자 자기들의 조카인 헌충을 잡아 죽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남생은 국내성으로 몸을 피하였지요. 그리고 둘째 아들 헌성을 당나라로 보내 망명의 뜻을 전했답니다. 남생이 당나라에 오자 당 고종은 남생을 요동도독 겸 평양방면 안무대사에 임명하였어요. 또한 그에게 50만 대군을 주어 고구려를 공격하라고 하였지요. 때마침 영계소문의 동생인 연정토는 신라에 12개 성을 바쳐 항복하였답니다. 신라도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27만 대군을 보내었지요. 신라 당 연합군이 평양성을 공격하자 남건과 남사는 죽을 힘을 다해 버텼어요. 하지만 그 저항은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668년 9월 21일 평양성이 함락되어 고구려는 동명성왕이 나라를 세운 지 705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답니다. 귀신 쫓는 복숭아 나무. 고대 중국의 지리책인 산해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오고 있답니다. 오랜 옛날 중국 동해에는 도삭산이 있었는데 그 산 꼭대기에 복숭아 나무가 있었답니다. 복숭아 나무가 얼마나 큰지 삼천리에 걸쳐 뿌리가 뻗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늘어진 가지의 동북쪽에는 귀문이라고 하여 온갖 귀신들이 들락거렸어요. 귀문은 문지기 신인 신다와 울루가 지키고 있었는데 두 신은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모든 귀신들을 감독하였지요. 신다와 울루는 사람을 해치는 못된 귀신이 들어오면 새끼줄로 꽁꽁 묶어 복숭아 나무 활로 쏘아 죽인 뒤 호랑이에게 먹이로 던져주었어요. 그 뒤 중국 민가에서는 섣달 금음날 저녁 대문 앞에 복숭아 나무로 만든 인형을 세워놓고 대문에는 신다와 울루와 호랑이 그림을 그려 귀신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고 한답니다. 이때부터 복숭아 나무는 귀신들을 쫓는 영험한 나무로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제대로 써야지. 하느님이 최초로 새와 짐승을 만들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새들에게는 깃도 날개도 없었지요. 그래서 어느 날 새들이 모여 의논을 하였어요. 정말 걱정이야. 우리 새들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몸집도 작은 데다가 빨리 달릴 수도 없는데 어떡하지? 맞아. 잡아먹히기 딱 알맞지. 사나운 짐승들이 우릴 잡아먹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린 꼼짝없이 죽고 말 거야. 말을 하다 말고 새들은 큰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들의 처지가 참으로 처량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하느님도 참, 왜 우리 새들만 이렇게 보잘것없이 만드셨을까? 너무 불공평하신 것 같아. 그럼 우리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하느님께 가서 따져보는 게 어때?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야. 우리에게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달라고 하자꾸나. 좋아, 지금 당장 다 함께 하느님께 가보자. 그 길로 새들은 우르르 하느님 앞에 몰려갔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몰려왔는고? 하느님이 묻자 새들은 입을 모아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무기를 달라고 요구했지요. 하느님, 뱀은 무서운 도구로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요. 말은 빨리 도망칠 수 있는 튼튼한 뒷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들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되나요? 저희들은 강한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야만 하나요? 하느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새들의 말을 들은 하느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듣고 보니 너희들의 요구가 당연하구나. 내가 생각이 조금 모자랐나 보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멋진 날개를 달아주도록 하마. 하느님은 새들에게 깃과 날개를 만들어 주었어요. 하느님, 정말 고맙습니다. 깃과 날개를 얻은 새들은 기뻐하면서 뛰어갔지요. 그러나 얼마 후 새들은 다시 풀이 죽은 채 하느님 앞으로 되돌아와서는 이렇게 호소하였어요. 하느님, 날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도리어 질질 끌려 무거운 짐만 될 뿐이지요. 무거운 날개 때문에 몸이 무거워져서 예전처럼 달릴 수조차 없게 되었다고요. 불평에 찬 새들의 넋두리를 듣던 하느님이 한숨을 쉬며 말하였어요. 이 어리석은 새들아. 하느님의 말에 새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느님을 쳐다보았지요. 너희들은 날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날개를 제대로 사용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단 말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두 날개를 준 것은 날개를 지고 거론하는 게 아니다. 날개를 이용해서 하늘 높이 날아가라는 것이지. 제 아무리 힘센 사자가 덮쳐와도 호랑이가 쫓아와도 그들에게서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날개를 준 것이니라. 아, 그러셨어요? 아, 날개는 하늘을 나는 데 쓰는 것이로구나. 그때부터 새들은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만한 학자와 사공. 유명한 식물학자 한 사람이 섬으로 식물 채집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목적지인 섬은 육지에서 그다지 멀지 않았지요. 그래서 식물학자는 큰 배를 타지 않고 작은 배를 타고 건너기로 하였어요. 여보게 사공, 나를 저 섬까지 태워다 주게나. 식물학자는 마침 뱃사공을 만나 그렇게 부탁했답니다. 네, 타시지요. 착한 사공은 식물학자를 배에 태우고 섬을 향해 노를 저었어요. 그런데 그 식물학자는 아주 거만한 사람이었지요. 자기보다 지식이 적은 사람은 무조건 깔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보게 사공, 자네는 몇 개 국어를 할 줄 아는가? 저는 우리나라 말밖에는 할 줄 모릅니다. 식물학자는 사공을 비웃었지요. 참으로 한심하구먼. 나는 무려 10개 국어를 할 줄 아는데 말일세. 그렇게 말한 뒤 식물학자는 또 물었답니다. 여보게 사공, 자네는 몇 권의 책을 읽었는가? 그저 몇 권 정도밖에는 읽지 못했습니다. 겨우 몇 권이라고? 그럼 여태 뭘 하며 살았나? 정말로 한심한 일이로군. 나는 수만 권의 책을 읽어 모르는 게 없는데 말일세. 네, 부끄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책을 읽도록 하오. 사람이 무지하면 동물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소?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럴 즈음 작은 배는 깊은 바다의 한가운데에 와 있었지요. 그때였답니다.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지며 폭풍이 몰아쳤어요. 식물학자는 깜짝 놀라 배전을 붙잡고 잔뜩 겁에 질려 있었지요. 순간 배가 훌쩍 뒤집어졌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식물학자와 사공은 함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렸어요. 나는 수영을 할 줄 모르오. 나 좀 살려주시오.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식물학자는 자꾸 바닷물을 들이키며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러나 사공은 침착하게 헤엄을 쳐서 무사히 해변으로 빠져나왔지요. 사공은 뒤를 돌아보며 식물학자에게 소리쳤어요. 아이고, 안타까워 어찌합니까? 학자님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효성 깊은 호랑이 형님. 산으로 에워싸인 마을에 한 젊은이가 살았답니다. 젊은이는 날마다 나무를 하여 하루하루를 살았지요. 그날도 젊은이는 나무를 하러 산에 들어갔어요. 지게를 내려놓고 한참 나무를 할 때였지요. 어흥!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호랑이는 젊은이 앞에 다가와 떡 버티고 서서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았지요. 이제 죽었구나. 젊은이는 그만 간이 콩알만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젊은이는 겁에 질린 채 벌벌 떨고만 있었답니다. 어디로 피할 수도 없었어요. 새처럼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젊은이는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지요. 꼼짝없이 호랑이의 밥이 되고 말 신세였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댔지? 젊은이는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신세라면 꽤나 한번 부려보는 수밖에 없다. 젊은이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호랑이 앞에 넙죽 엎드려 인사했어요. 반가워 못 견디겠다는 듯 절을 여러 차례 거듭했지요. 형님, 이제야 만났군요. 그래, 산속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나를 보고 형님이라니? 호랑이도 그만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요. 사람이 자기를 보고 형님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지 커다란 눈을 더 동그랗게 뜨고 젊은이를 노려보았어요. 젊은이는 더욱 정다운 표정을 하며 절만 꾸벅꾸벅 했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지금 한창 시장하던 참이었어요. 나를 보고 형님이라고? 그런 소리를 한다고 살려 보내줄 줄 아느냐? 호랑이는 어흥 하며 젊은이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호랑이의 소리는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컸지요. 젊은이는 호랑이의 큰 소리에 온몸이 찔끔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까딱도 하지 않았답니다. 형님, 이 산속에 형님이 계신다는 건 어머니한테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날 수가 없어서 여태까지 인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젊은이는 여전히 반가워하는 얼굴로 말했지요. 이놈아, 너는 사람이고 나는 호랑이야. 어떻게 내가 너의 형님이 되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죽기를 각오하거라.
호랑이가 커다란 입을 벌리고 덤벼들려고 하였어요. 형님의 생각은 당연합니다. 어머니께서도 형님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다고 하셨으니까요. 참 딱한 일이지요. 어머니는 형님이 아주 어릴 때 산으로 들어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가끔 꿈에 형님을 보았는데 형님이 호랑이가 되어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울고 있는 걸 보았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더러 혹시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거든 형님이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는 더욱 반가운 말로 호랑이를 달래었지요. 그래서? 호랑이는 젊은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잡아먹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형님을 만나거든 자세한 사정 이야기를 해드리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디 형님을 만날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날마다 혹시 형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산에 나무를 하러 왔답니다. 오늘 이렇게 형님을 만나 뵈오니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이리 형님이 호랑이가 되셨으니 같이 마을로 내려가자고 할 수도 없고 참으로 서러워 못 견디겠습니다. 젊은이는 진정인 듯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서럽게 울었답니다. 내게 이토록 반가이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데 이건 아마도 무슨 까닭이 있는 게 틀림없구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호랑이 역시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 정말 내가 어릴 때 산에 들어왔다가 호랑이가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지. 호랑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지나간 옛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쩌면 좋지? 어릴 때 기억이 통 나지 않는데? 호랑이는 눈을 껌뻑이면서 생각에 잠겼지요. 참, 그럴지도 모르지. 어쩌면 저 젊은이의 말대로 어릴 때는 사람이었는지도 몰라. 그렇다면 나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며 보고 싶어 하셨을까? 호랑이의 마음은 점점 여려졌어요. 네가 내 동생이라니 참으로 반갑구나. 그러나 나는 이미 호랑이의 달을 썼으니 같이 살 수도 없고 또 어머니를 뵈러 갈 수도 없으니 이걸 어쩌지? 그러니 네가 집에 가서 어머니께 안부 전하고 잘 모시거라. 나는 산에서 잘 있으니 염려 마시라고 해라. 호랑이는 나무꾼을 잡아 먹으려던 생각은 다 잊어버렸어요. 젊은이가 정말 동생이라고 여겼지요. 아니, 형님. 그래도 어머니가 얼마나 형님을 보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를 한 번이라도 만나보셔야지요. 어머니는 정말 형님을 반갑게 맞으실 겁니다. 젊은이는 그제서야 어깨가 조금 펴졌어요. 이젠 살았구나. 젊은이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지요. 형님, 어서 집으로 같이 갑시다. 젊은이는 다시 간절히 청하는 척 하였지요. 어머니를 뵙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다마는 호랑이의 모습으로는 될 말이 아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저와 같이 갑시다. 아니다.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하거라. 한 달에 두 번씩 산돼지를 너의 집에 갖다 놓겠다. 산돼지를 잡아서 어머니께 삶아드리거라. 네가 나 대신
어머니를 잘 모시어라. 호랑이는 이렇게 말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답니다. 형님,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셔요. 젊은이는 다시 엎드려 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으로 돌아온 젊은이는 그제서야 한숨을 내쉬었어요. 호랑이의 밥이 될 줄 알았는데 무사히 돌아온 게 그저 꿈만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지요. 젊은이가 아침에 일어나 뒷곁으로 가보니 난데없는 산돼지 한 마리가 죽어 있었어요. 아니, 웬 산돼지가 죽어 있을까? 젊은이는 산돼지를 가만히 만져보았어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따뜻한 기운이 있었답니다. 오호라, 바로 산에서 만난 호랑이 형님이 갖다 놓은 거로구나. 젊은이는 지난번에 호랑이가 말한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나 산돼지를 잡아 삶은 고기를 어머니께 드렸답니다. 웬 돼지고기냐? 아주 맛이 있구나. 어머니가 맛있게 잡수시면서 물었어요. 젊은이는 산에서 일어난 일을 죄다 이야기했지요. 별난 호랑이도 다 있구나. 너는 힘센 형을 하나 얻어 좋겠구나. 어머니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도 아들 하나 더 얻었잖아요. 그래, 네 덕분에 맛있는 산돼지 고기도 먹게 되었으니 좋구나. 어머니와 젊은이는 그 호랑이가 참으로 고마운 짐승이라고 생각했어요. 호랑이는 그 후에도 꼬박꼬박 초하루와 보름 두 번에 걸쳐 뒷곁에다 산돼지를 갖다 놓고 갔어요. 이듬해가 되자 어머니는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답니다. 젊은이는 너무도 슬퍼서 며칠씩이나 울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뒷곁에는 더 이상 산돼지가 놓여져 있지 않았답니다. 산돼지를 갖다 놓는 일이 뚝 끊어지고 말았지요. 그거 참 이상하다. 호랑이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아나 보구나. 젊은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나날을 보내었지요. 가을이 되었어요. 젊은이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지요. 숲속을 걸어가다 우연히 호랑이 새끼 세 마리를 만났어요. 젊은이는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바라보았지요. 이젠 호랑이를 만나도 그리 무섭지 않았답니다. 호랑이 새끼들은 꼬리에 하얀 헝겊을 달고 있었어요. 웬일일까? 젊은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요. 너희들은 왜 꼬리에 하얀 헝겊을 메고 다니니? 우리 할머니도 아저씨 같은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 아빠가 한 달에 두 번씩 산돼지를 잡아다 할머니 집에 갖다 드렸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굴 속에서 어머니, 어머니 부르며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빠도 마침내 병이 나서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상제가 되어서 하얀 헝겊을 메고 다녀요. 호랑이 새끼들은 젊은이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거 참 안 되었구나. 너희들도 참 슬프겠다. 젊은이는 호랑이 새끼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위로했어요. 젊은이는 죽은 호랑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요. 내가 한 거짓말을 믿고 정성껏 효도를 하다 마음이 아파 죽은 거로구나. 젊은이는 호랑이가 살아있다면 정말 사과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고 슬퍼하다 죽은 호랑이의 효성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답니다. 젊은이는 호랑이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해서 뜨거운 눈물을 주르르 흘렸답니다.